보통은 통증이 오잖아요. 어, 예, 그러면 이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스트레칭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예, 먼저 다리 털기거든요. 집에 벽이나 의자가 있으면요. 예. 한 손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선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다리를 털기만 하면 돼요. 털기만. 아, 이렇게? 네, 털기만 하면 되는데 툭툭 차는데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툭툭 찹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쳐서 발바닥을 안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해서 또 똑같이 무릎에 힘을 주지 않고 툭툭 찹니다. 네. 느낌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데요? 예, 가끔. 시원한 느낌이 오는데요? 네네.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느낌 온다면요. 두 번째 스트레칭 운동은 삼각형을 만들면서 앉기 동작이세요. 발을 30도가량을 이렇게 벌립니다. 네. 벌린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할 때 20번씩. 20번씩 3세트를 하시면 좋고요. 무릎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엉덩이에 힘주고 일어나시고요. 그렇죠. 일어날 때도 그러면 벌어주면 안 되는 그렇죠. 이 무릎 사이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관절 통증을 잡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삼각형 앉기 동작. 매일 꾸준히 해준다면 관절염으로 인해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알려주는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신다면 관절염의 악화에 방지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